올라온대요. 그나 자연스럽게 좀 어디 있다가 물 마시고 있어요, 이렇게. 세상의 소금형이라는 와~ 체계적이다, 충동적이지 않다. 와~ 맞아요. 맞아요. 충동적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. 저는 뭐야? 저는 내가 이거 막 자누나랑 막 투자 막 이런 얘기를 막 해. 투자? 어. 약간 내가 약간 사기 당하는 느낌. 맞네. 진환이 형 여깄네. 안녕하세요. 몇 시부터 왔어요? 나 제일 빨리 와서 솔직히. 그죠? 진환 TV 언제 하는데요? 애들 언제 와요? 이제 다 소개도 찍고 있어. 너 누구랑 왔냐? 너 회토류 알아? 회토류? 희토류 아니야? 아 희토류. 희토류 요즘에 좀 핫한데? 이 친구가 주식 쪽에 있는 애인데 이거를 그때 잠깐 조금 넣어서 벌었어요. 누가 형 사래? 뭘? 그게? 사기당한 거 아니야? 어? 누가 벌었어? 네 벌었어요. 야, 미신부터 하네요. 검색해보죠 지금. 그 잘못 때문에 애매해지잖아 이상하게. 잘못 안 돼. 이게 그 친구가 원금 보장을 무조건 그러니까 기본은 가는 거야. 원금 보장. 기본은 이상인 거지. 그럼 너가 800하고 내가 1200하고. 잘 알아봐요. 그러니까. 이 봐봐 이렇게 쉽게 지금 2천만 원 이렇게 쉽게 모였는데. 그리고 형 혼자 모르는데 여기 두 명이나 했다가 진짜 만약 10%라도 확률 이상해지면은 형이 애매해진다. 형이 1200만 원 부러져야 될 상황이 온다니까. 잘못하면. 처음 안 해? 저는 못하지 않을까. 역시 이성적이다. 아니 근데 하루 만에 할 수 없죠. 네 아빠, 제가 길게는 통화 못하고 지금 네 회사 직원이라는데. 아 네네네. 형 희토리 뭐 한다며? 희토리 그거 희토리 그거 그거잖아. 완전 라이징이잖아. 또 불렀어. 어? 나 1억 넣을게. 너 1억 있습니다. 네. 몇 억? 이거 지금 팔고. 네. 오늘 교정해야 된대. 언제요? 차는 고민해봤어. 얼마? 네, 아 저는 아? 아니. 얼마나 돼? 아, 근데 나는 형을 못 믿어서 안 넣는 게 아니라 그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까 봐. 차는 빼고 넣으면 더 넣는다고? 승호야. 이상하다 했다며. 내가 1억이 어딨어? 내가 형 그거 들어가고 내가 마이크도 빼고 있었던 거 알아요? 내가 형 이런 얘기 하는 거 마이크 들어갈까 봐 내가 마이크 빼고 있었다고. 그래놓고 너 밑에 가서 아버지한테 전화했다며. 어? 어떻게 알았어? 마이크 소리를 다 들었어. 그 나만 속인 거야? 빨리 아버지한테 연락해. 그래. 나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? 5천 셀리까지 나왔는데. 5천? 기만다면. 요점이 뭐냐면 일단 경희가 장난을 쳐. 응. 그 얘 제스처 이거 큰. 또 해 이거. 필요하잖아 제스처 크게 하는 거. 옆에 쳐서 조곤조곤 이렇게 둘이 싸워. 우리끼리 싸우는 거라서 의식의 흐름대로 가도 그렇게 막히지 않을 것 같아. 송윤영 씨가 보이지 않는 리더의 가능성이 있어요. 오. 사람 관계를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. 그렇지. 갈까요? 뭐지? 윤영이 형 왜 안 올라온 거예요? 올라오는 얘기를 안 했어. 난 대기하고 있는 거 몰랐네. 윤영이 형 그거 알아요? 희토류라고 알아요? 어? 희토류? 아니. 형 그거 몰라요? 그거 요즘에 엄청 끈다는데? 무슨?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. 아야 차지 좀 말아. 난 라인을 너 라인을 탈 것 같아서 신뢰가 안 갔어요. 아버지스 장. 아우 야 그만 좀 쳐라 진짜. 토할 것 같다. 저는. 아니 나 너무 쳐. 아 근데 내가 제스처가 약간 말할 때 약간 이게 좀 커서 그래. 아 아는데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조금. 야.
좀 느꼈는데 너가 좀 예민해. 나? 왜 또 나요? 계속 그냥 뭐 해서 아 좀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. 아니 너가 아까 내가 지금 방금 안에서 내가 세 번 들었어. 동혁이한테? 얘도 이럴 때 미안합니다 이런 거 하면 되지. 야 형은 왜냐면 방송 들어가서도 그럴까 봐 지금 그러면 너도 좀 아 네가 신경이 안 쓰이게 하는 게 아니라 치잖아 계속. 아까 그냥 쟤는 저래 하고 형 좀 더? 그러니까 동혁이도 일부러 하는 건 아니잖아. 하는 거 아니고 나 둘이 좀 이해하면 되지. 얘도 어차피 일부러 하는 거 아닌데. 네가 이런 말투가 난 진짜 거슬린다니까. 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. 지금 얘기하잖아. 아, 네가 얘기를 하고 던지니까. 야, 막내 ᄉ 싸우는 거 들어줘야 되냐? 아 형 또 애들이 안 하는 거야. 좀 사람 많은 데서 좀 닥치자. 나? 나한테 얘기한 거지? 다. 야 기분 나쁘냐? 기분 나쁘지 안 나쁘냐? 야, 네 또 욱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떠오르는 거지. 너도 이렇게. 아니 야, 네가 걱정하지 마. 네가 생각을 해봐.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안 빡치겠냐? 야 너도 지금 야 동혁아 목소리 좀 낮춰. 저기 다 계신데 씨. 야. 웃냐? 야. 야. 야 동혁아. 아 웃냐? 야, 뽑냐? 좀 앉아, 야! 야, 나. 야, 뽑냐? 야, 앉아있어, 야. 야, 뽑냐? 왜 이래? 왜 뽑냐? 뽑아? 뽑냐? 야! 야, 앉아있어. 뽑냐고! 야, 앉아있으라고. 와봐. 야. 야, 이 쓰레기통, 야. 아, 와봐, 알았어! 안 할게, 와봐. 야, 일로 와봐요, 야! 일로 와보세요. 아, 왜 그러냐? 착하니까. 하지만. 너무 갔어. 아, 일로 와. 열연을. 아. 왜 그런 거야, 왜? 어우, 왜 이러지, 오늘? 어우, 머리 아파. 왜? 동혁아 여기 사람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싸우자는 게 아니고 아니, 네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얘기할 테니까. 아 왜 그래? 아우씨. 아 나 갈래 그냥 안 할래. 아 뭐 가. 아 또 너 되게 아 나 진짜 진심이야. 나 진짜 못 하겠어. 갑자기 이렇게 뭐 다혈됐어. 아 오늘 찍지 말자. 그러니까 너 찍어서 지금 뭐 하겠냐? 간다. 아, 촬영을 어떻게? 밥이야. 들어와. 일단 기다려보자. 아, 말씀 드리고 와야지 가더라도. 아 뭐? 아씨, 턱까지 왜 그러니? 왜 그래? 아씨. 아 그냥 하자 좀. 아 소리만 지르지 말고. 응? 그냥 하자. 아 뭐 얼마 보낸다고? 아씨. 촬영하라. 아 이게 용기 남부에. 아 그냥 뭐 좀 보다 말면 되지 뭐. 뭐하러 또 스케줄 잡아서 짜증나게 돼. 쟤 나한테 지금 욕하고 있는데. 누가 이거 왜. 아 하지 마. 얘가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냐. 아 애초에 아, 왜? 얘기를 꺼내지 말든가. 아 근데 아 왜 갑자기 그랬지? 내가 잘못한 거야? 내가 하지 마. 나 일단 무조건 오늘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할 거고. 아, 뭐, 어떻게 야. 할까? 아 형 집에 가든 감자. 아 왜 그러냐 어떡하고. 아니 또 얘기해놓고 뭐 또 와 좀 진짜 아왜 그러냐 얘기도 하시나 아니 나 뭐 하냐 아 뭐 안 하는 거 아는데 아 다 와 아니 너 와봐 어? 야 와봐 아 왜 왜 아 가 아 왜 왜 와봐 씨 아 진짜 뭐 바르게 서 있겠다면서 무슨 이봉이야.
와, 카메라가 몇 대야 지금? 아, 혼자 다 해먹어. 한 명 속이려고 지금 불화가 몇 개야? 이름 차는 불어. 좀. 형 그리고 아까 뭐야? 낮에 혹시 그 뭐 거친 아저씨 만나지 않았나? 왜 꾸준히 나를 때려? 오케이, 오케이. 아, 진짜 연기 잘한다. 아, 여기가 빨개졌다니까, 목이? 그치, 울 뻔했어, 안 울 뻔했어? 답답해서. 아, 뭐 언제? 아까. 언제? 아니야, 미안해. 오늘 인형이 형 건드지 마. 신우이가 매우 불편해. 건드지 마. 기사였다. 역시. 역시. 기사였습니다. 빨래 나. 아, 아, 다행이네. 기사였습니다.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멤버들 덕분에 이 가수를 근데 또 뭐야? 근데 진짜 얘 이래서 죽어. 뭐 그런 걸 울고 그래요. 괜찮아, 괜찮아, 나 진짜 괜찮아. 들을 수 있어. 그 시절 궁금했던 우주가 너였나 봐. 더 이상 손길이 닿지 않는 작은 뷰티풀 뮤직비디오를 천만 대중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난 톱배우 아니면 안 해. 하나 둘 셋. Ready? Action! Cut! 왜 끊어? 아, 연기 최고였어. 좋았어?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라. 안 마시면?